저는 꼭 데뷔해야 되는 게 그냥 이건 억지지만 그냥 해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엄마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. 엄마 빚 갚아야 돼요. 몇 번이나 그랬어요. 오지 말라고 울면서 막 엄마 얘기했어요. 또 뭐 부도났다고 그래서 빨간 딱지 있는데 못 보여주겠다고 나한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뭔가 내가 빨리 되지 못하는 게 맨날 속상하고 짜증나고 짜증나고 막 그랬어요. 엄청 엄마가 냉장고 앞에 맨날 이상하게 앞에 앉아있더라고요. 맨날 거기 앞에서 집이 좁으니까 움직일 데가 없는 거예요. 거기서 맨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. 엄마 할 것만 하고 모르겠어요. 그냥 엄청 데뷔하고 싶어요. 데뷔해서 성공하고 싶어요. 저기 제 동생이 와 있어요. 이리 와봐. 서우가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서우가 이리 와봐. 고추장찌개 해줘. 어떠셨어요? 나는 걔네들이 그 까먹... 난 걔네들이 그걸 잊어먹고 있었는지...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냥 그렇게 애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내가 딱 두 번 요리를 해줬었는데 고추장찌개 이제 우리 엄마랑 누나랑 나 항상 해줬었던 건데 진짜 조금 만들었었어요. 진짜 그지만 한 요만큼 만들었는데 그거를 애들이 빨리 먹으면 없으니까 나 조금 믿었다. 울었어요? 네. 참 눈물 많아. 나보다 많아 눈물. 되게 그리웠을 거예요 준이 형. 준이 형 참 고마운 사람인 것 같아요. 지금 저한테는 형이자 어떤 저의 보호자이자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울었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울었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딱 아이고
준이 형은 정말 아직도 아이예요, 아이.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예. 네. 준이 형 덕분에 참 옛날 생각 참 많이 해요. 예. 그때가 제일 좋았구나 생각도 많이 하고. 예. 그거를 맨날 준이 형 덕분에 많이 아는 것 같아요. 잠이 든 그대 뺨에 키스를 영원히 모든 아침과 소스다바 눈을 함께 하기 원하는 모든 걸 줄 거예요 그대만 위해 하늘의 별도 닫아줄게 거짓말 정말로 지난 처음 워시아니 야해